영부인으로서 그 제일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공과 사 구별. 아, 공과 사 구별.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또 카이스트에서도 가르치는 게 연구윤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직업윤리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고요. 예.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장은 최소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주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지켜봤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,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저는 그 세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냐는 결론이 나올 거고 생각합니다. 그것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 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. 네.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.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.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이 새끼야. 왜요? 보라니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